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을 자동차 마켓의 시선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순남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7월을 넘기면서 유럽 자동차 시장은 3, 5월간의 큰 폭의 감소에서 벗어나 서서히 감소폭을 자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특히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차를 포함한 전통차 판매에 올인하는 형국입니다. 이 시간에는 환경 규제가 제일 심한 유럽 시장에서 상반기 탑10 전기차의 판매 결과를 분석합니다. 과연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와 기아차의 니로 전기차는 몇 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유럽 시장에서 1, 6월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비 34% 증가한 21만 7,495대였습니다. 이는 세계 제1의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높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월까지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합계는 유럽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반기부터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정부가 코로나로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고 전기차의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CO2 규제 미대응으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한 각사의 전기차 시차 발표 노력과 가격 할인을 포함한 공격적인 전기차 판매 전략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판매 순위를 알아볼까요? 10위입니다. 10위는 전년비 509%로 대폭 증가하면서 7,298대를 판매한 폭스바겐의 e-up입니다. 폭스바겐의 up이라는 차종은 현대의 i10과 기아의 모닝과 A세그먼트에서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폭스바겐 up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스코다의 시티고, 시아트의 미 전기차도 동일한 36kW 아웨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피아토 500 스마트 미니 쿠퍼가 이미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르노의 트윙고도 전기차 경쟁에 가세하게 됩니다. 현대 기아차도 i10 모닝을 각각 7만 대 이상씩 판매하고 있지만 이 세그먼트에서 전기차를 개발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i10 가솔린 차량의 CO2 배출량이 104g이기 때문에 규제치 95g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코나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새롭게 개발하는 엔니, 즉 아이오닉 5의 전기차를 많이 팔지 못하면 인도에서 생산한 i10의 판매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9위는 작년 4위에서 추락한 BMW i3입니다. 무려 47%가 감소한 8,339대를 팔았네요. 런칭 초기에 혁신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점점 판매 대수를 잃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더 큰 요인은 이 디자인에 대한 찬반 양론이 크게 나누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 ID3의 디자이너들은 이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골프 이미지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ID3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BMW가 전기차로 개발하는 BMW iX3나 BMW 6는 파격적인 디자인보다는 전통 스타일의 진화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위는 작년 9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기아의 니로입니다. 전년비 38% 증가한 8,445대를 판매했네요. 7위는 작년 6위에서 한 단계 내려앉은 현대차의 코나입니다. 전년비 2.2% 증가한 11,414대를 판매했습니다. 니로와 39kWh의 배터리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격은 코나가 429유로가 싸고 프로모션도 니로보다 많은 편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편입니다. 6위는 아우디 이트론입니다. 고효율성과 다이내믹스를 양립시킨 스포티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트론은 전년비 90%가 증가하면서 12,449대를 판매했습니다. 작년 7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X, 제규 아이페이스, 벤츠 EQC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꽈트로의 이미지를 전기차에서도 강조하는 전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X에 비해 전장 전폭 배터리 용량이나 성능 모든 면에서 열세이지만 무게중심을 낮추면서 스포티한 주행, 정확한 핸들링, 탁월한 안정성이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보입니다. 다양한 안전기술과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편의사양을 강조하였는데 기존 아웃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좌우 카메라와 도어 트림 상단부에 모니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5위는 닛산 리프입니다. 작년 3위에서 5위로 추락하였습니다. 닛산 리프는 2011년 전기차로서는 처음으로 유럽 카우드 이어도 수상하면서 시장 리더 역할을 해왔지만 19년 혁신성을 앞세운 테슬라의 모델 3 등장 이후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작년 말에 상품성을 향상시켰지만 동세그먼트의 새로운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4위는 19년 10월 런칭한 푸조 208 전기차입니다. 13,304대를 팔면서 바로 4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푸조 208 전기차는 2020년 카오브더이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한국 시장에서는 이미 완판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B세그먼트에서 가솔린 디젤차에 대한 수요와 수익성 문제로 한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액센트와 프라이드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푸조는 208 전기차에서도 이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푸조의 부사장은 선언했습니다. 생산 목표도 30만 대 208 시리즈 중 20%를 전기차로 생산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솔린과 전기 모터를 한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한 PSA의 eCMP 플랫폼은 순수 전기차만을 고려한 현대기아차의 eGMP 플랫폼보다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가솔린차 208과 208 전기차를 개발한 이외에도 시트로엥은 E10호를 개발했습니다. 배터리는 플로어 하부와 전석 시트 아래, 후석 시트 아래, 그리고 센터 콘솔 아래로 분할하여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메이커들이 플로어 하부에 배터리를 전부 탑재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러한 레이아웃으로 엔진차와 거의 동일하게 트렁크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배터리 배치 방식으로 우려되는 점은 실내 플로어의 돌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솔린차와 비교시 약간 높은 것도 있지만 거의 평평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용성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3위는 폭스바겐의 골프 전기차 e골프입니다. 5위에서 3위로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앞에서 현대 코나 전기차 분석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폭스바겐은 올해 엄청난 정도로 전기차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골프 전기차의 성능과 가격도 조정하였습니다. 2위는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은 테슬라의 주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웬 2등? 작년에 1위 자리를 물려준 요인은 모델 3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JD 파워사에서 조사한 IQS 초기 품질이 형편없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지금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독일 베를린 근교에 공장이 완공되는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하여 공급이 제약되면서 1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어느 차종일까요?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비전 아래 르노가 0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컨셉카로 발표된 차종입니다. 2012년에 런칭되었지만 르노의 19년 유럽에서의 전체 판매 대수가 106만 대였음을 고려하면 이 차종은 그동안 니치 차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종은 바로 르노의 조회입니다. 상반기 판매는 전년 동기비 53% 성장한 36,573대였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수입되면서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판매 순위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는 2021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4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는 6천 유로에서 9천 유로로 확대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6,750 유로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9월부터 전기차의 대중화를 선언한 폭스바겐이 ID.3가 고객에게 인도되면서 전기차 시장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규 대응을 위한 각사의 전기차 신규 투입, 푸시 판매 전략의 강도, 그리고 폭스바겐 ID.3의 판매 정상화, 테슬라 모델3의 공급 온난화 등이 모델별 판매 순위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2020년, 21년의 전동화 시장은 매우 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전동차의 판매 비율은 전체 시장에서 2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